계속 하겠습니다. 자, 파이썬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계속 비트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리고 이제 비교 연산자인데, 비교 연산자는 작거나 크거나 또는 같거나, 그러니까 less than 또는 greater than이라고 크거나 같거나 또는 같거나 같지 않거나. 그래서 이제 1하고 이 1은 같으냐? 뭐 같겠죠? 예를 들면은 뭐1 더하기 2는 3하고 같냐? 맞죠? 근데 만약에 이게 뭐 4로 한다 그러면은 틀린 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같지 않냐고 물어보면은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같자고 묻냐 그러면은 틀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거나 같지 않거나 또는 오퍼레이션인데 두 객체가 같냐 틀리냐를 이제 그 논리적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논리 연산자가 이제 AND 오와 우아가 있고 그 다음에 불리언 우아 자 이가 있는데 불리언 not 불리언 and 불리언 not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X는 true인데 맞다는 거죠. 근데 이제 not X는 false가 되는 거죠. 반대니까. 그리고 Y는 뭐 false라고 치자면요. false. 그다음에 X O와 Y는 그러죠. X and Y는 false죠. 왜냐하면 true하고 false를 and 하게 되면 폴리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XO와 Y나 YO와 X는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XO and Y하고 Y and X는 같은 거고요. 영화 관련 캡슐이 3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ND, OR, 그 다음에 NOT 이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그 알아봤는데 연산자에 대해서 하나만 더 얘기하면은 연산자를 할당할 때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A는 2고 B는 그러니까 A는 A 곱하기 3뭐 예를 들면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해도 되지만 그러면 이제 A는 어떻게 되죠? A는 6이 되죠. 왜냐하면 A는 A 곱하기 3이니까. 근데 이렇게 해도 되지만 요 숫자 글자를 하나 줄이기 위해서 A는 2라고 해놓고 A 곱하기는 1하고 2, 3. 3 이렇게 해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하나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그 C에서 보면은 A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숫자에 대해서 이렇게 더하는 어떤 그런 방식이 있었잖아요. 그와 같이 이제 그 똑같은 문법 표시가 이렇게 안 되는데 A는 더하기 이꼬르 뭐
1이다. 그러면 A는 7이 되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A가 6인데 거기다가 A 더하기 1일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즉 A는 A 더하기 1과 그럼 이제 요거와 그러니까 현재 8인데 여기 다시 또 1을 더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9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측 연산자를 미리 그 같이 땡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A 시프트 뭐 2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그럼 36이 나오죠. 왜 36이 나오죠? 이게 아까 보는 것처럼 바이너리 9는 제로비 1001이잖아요. 근데 요것이 두 개를 이제 오른쪽 그러니까 왼쪽으로 두 개를 시프트 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돼요? 프린트 바이너리 이렇게 보게 되면 두 개가 그러니까 36이라는 숫자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두 개가 밀린 거잖아요. 그죠? 왼쪽으로 두 개가 밀리고 0을 이제 채우는 거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A는 9로 해 놓고 A 그래서 A를 치면 36. 그러니까 이렇게 A는 9로 해 놓고 A를 두 번 밀은 거와 같은 숫자로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했을 때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죠? 36. 그러니까 요거와는 두 개는 이제 같은 그 수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측 연산자라든지 비트 오퍼레이션들을 이렇게 한 글자를 더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요거와 이런 식으로. 사측 연산자뿐만 아니라 비트 오퍼레이션의 경우도. 근데 만약에 C에서는 예를 들면은 제로비 1 그 논리 합이 약간 좀 이렇게 이런 그 차이가 나죠.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이제 이런 식으로 논리적인 그 논리 합을 했을 때 그 예상하지 않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숫자, 논리 값에 대해서는, 이렇게 계산서처럼 쓰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주성문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주성문은 저번 시간에 한 것처럼 요 샵이
시작된 거에서부터 줄 끝까지 예를 들면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삽이 시작된 여기서부터 이후는 라인의 끝까지는 전부 주성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프로그래밍으로 실행문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함수를 그래서 이제 주성문에 대해서 이제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함수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함수는 같은 프로그램 코드들이 만약에 계속 내가 재활용을 해야 되겠다, 재사용을 해야 되겠을 때 그거를 매번 그 코드를 계속 같은 코드를 쓴다는 거는 프로그램이 길어질 뿐만 아니라 굉장히 비효율적이 되죠. 그래서 이제 함수를 우리가 만들어서 쓰게 되는데 이미 이 파이썬에서 이미 만들어 놓은 함수들이 많죠. 예를 들어 지금까지 우리 쓴 게 프린트 함수, 지금까지 쓴 게 프린트 함수를 많이 썼는데 이거는 이미 내장이 돼 있는 거죠. 이미 그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내장 함수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df my function 이래 갖고 define, 그러니까 function을 만들 때 그러니까 DEF라는 그 예약어를 써서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내가 새로 만들 때는 이렇게 DEF라는 거를 붙이고 그 다음에 쭉 펑션을 만들어 주면 됩니다. 여기 대해서 한번 보면 i는 10이고 j는 20인데 print i는 1이 i는 I고 소문자 I인데 잘못됐어요. 그 다음에 J는 J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J는 I 플러스 J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한번 프린트라고 하는 함수문을 이제 우리가 함수를 갖다 이제 풀어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죠? 뭐 예를 들면 J는 10이고 A는 10이고 J는 20인데 print I는 I고 J는 J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행을 하면 J는 10, 아 그러니까 I는 10, J는 20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제 이런 내가 함수를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건 나중에 좀 다시 하고요. 스프링 타임스 조금 더 마저 하고 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 10 더하기 20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이 안에서 연산이 돼서 그 결과를 이렇게 프린트 하는 거죠. 지금 우리 그동안 이제 한 것처럼. 그래서 이 프린트 안에서도 우리가 그거를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연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문자열을 출력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프린트 어떤 문자열 스트링이라는 문자열을 이렇게 표시하는 거고 어떤 계산값을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프린트 그 다음에 여러 개를 쭉 나열하고 싶을 때 지금 예를 들면은 A는 10이고 B는 20이고 C는 30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갔을 때 이걸 쭉 나열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프린트 A, B, C 뭐 이런 식으로 나열할 수가 있죠. 뭐 중간에 어떤 문자를 내가 더 끼워놓고 싶다. 뭐 예를 들면 뭐 B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내가 중간에 어떤 끼워놓은 스트링은 이제 스트링대로 이렇게 쭉 이렇게 나열해 나가는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포맷인데 이것도 중간고사 때 이제 우리가 많이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면 퍼센트 D 포맷을 우리가 C 프린트F 우리 C에서 프린트F 포맷하고 똑같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퍼센트 D 하면은 10진수 정수 그러니까 데시말이죠. F는 실수. 그 다음에, S는 문자열. 그 다음에 C는 한 글자. X는 헥사값. O는 옥탈값.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프린트 프린트 예를 들면은 지금 A가 12, B가 20, C가 3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프린트 A는 퍼센트 D, 콤마 퍼센트 A,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퍼센트 D에다가 이 변수 A가 이렇게 매핑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중간고사 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내가 퍼센트 A를 그 어떤 변수를 주고 이런 식으로 포맷을 이제 되는 거죠. 만약에 이거를 F라고 만약에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플로팅 포인트로 이렇게 표시가 되죠. 10.0000. 그죠? 근데 이거 만약 이거 스트링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어떻게 되지? 숫자니까
그냥 스트링으로 이제 표시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스트링 숫자로. 그 다음에, 옥탈로 표시하게 되면, 12가 되죠. 왜? 2 더하기 8, 그죠? 옥탈에서 2에 1승하고 더하기 2를 내니까 1, 2가 표시가 되는 거죠. 즉, 그, 아까 우리 표시된 것처럼, 제로 소문자 5, 1, 2는 어떻게 돼요? 10이잖아요. 그죠? 데시멜로. 요걸 헥사값으로 표시가 되면. 헥사로 만약에 표시한다 그러면, 제로 헥사 A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여기서 여기서 요거를 헥사로 만약에 X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A로 표시가 되는 거죠. 즉, A는 A다. 왜? 10은 A죠. 11이 B, 12가 C, 13이 D, 14가 E, 15가 F, 그죠? 헥사값에서. 그래서 이제 중앙고사 때 이런 식으로, 자, 요거 표시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프린트, 헥사, 02, 0512는, 뭐, 그 출력값은 이렇게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단답형 문제가 나오니까, 이거 헷갈리면 안 되니까,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한 글자씩 표시할 때. 캐릭터, %, 만약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 틀리죠. 그래서 한 글자만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글자를 지금 집어넣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신텍스 에러가 나오고 한 글자만 넣었으니까 그러니까 A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스트링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스트링 경우는 이런 식으로 스트링 자체는 이제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 플로팅 포인트 같은 경우에, 뭐, 파이는 뭐, 예를 들면 3.14, 내가 막 임의로 어떤 정해졌다 그랬을 때, 파이는 뭐 4.4 F 이렇게 되면 소수점 두째짜리까지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파이는 3.14. 내가 만약에 네 개를 다 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네 자리까지 나가죠. 그러니까 앞에 정수 부분은 네 개, 소수 부분은 네 자리. 이게 뭐 일곱 개까지 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고 옥탈로 표시할 수 있고 헥사값 표시할 수 있고 퍼센트 %d, 데시말, 플로팅 포인트. 그 다음에 변수로 변환할 때는 아까 배운 것처럼 옥탈로 만약에 변환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32를 옥탈로 변환하고 싶다. 0540 이런 식으로 헥사로 보고 싶다. 헥사 데시말로 보고 싶다. 데시말은 필요 없죠. 그냥 숫자가 그냥 데시말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0x20을 데시말로 보고 싶다. 그럼 그냥 그대로 쓰면 됩니다. 변환할 필요 없이. 자, 그래서 요번 중간고사 때 요거 %d, %fs, c, x, o 이런 식으로 여기 c로 해놓고서 여기 숫자가 글자 수가 여러 개가 되면 에러가 나죠. 예를 들면 아까 본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input 함수. 이것도 내장 함수인데, 내가 어떤 값을 내가 입력을 받고 싶어. 그러면 이제 input, 입력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입력하세요라고 나오고 이걸 치고 엔터를 치면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거 지금 방금 입력받은 거를 내가 저장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 변수를 이제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은 S는 string S는 input 뭐 이런 식으로 키보드를 키보드 입력을 하세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우리 집 강아지 이름이 시루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이제 S는 우리 집 강아지는 시루의 이름이 시루입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입력 값을 내가 변수로 저장하고 싶을 때 그 입력이라고 하는 함수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입력을 받아서 어떤 숫자로, 사실 입력을 받는 거는 스트링이잖아요. 그죠? 내가 숫자라고 했어도 사실은 그 숫자로 바뀌지가 않고 그 문자열로 일단 입력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바꿔야 돼요. 예를 들면 면적을 계산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은 위드스는 인풋 그러니까 가로가 예를 들면은 뭐 10이고 세로가 헤이트 H는 인풋 헤이트 뭐 예를 들면은 가로가 10이고 세로가 20인 어떤 직사각형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위드는 10이고 헤이트는 20이잖아요. 근데 이걸 곱하면은 200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죠. 왜냐하면은 자 보시면 프린트
W 곱하기 H를 하게 되면 뭐 이상하게 나오겠죠? 이거 숫자가 아니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방금 받은 거를 숫자로 뭔가 변환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인티저로 변하고 싶다. 그러면 인티저로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떻게 돼? 10 곱하기 10을 인티저로 바꾸고 그 다음에 H를 20, 인티저로 바꿨으니까 그 정수로 변환이 되는 거죠. 만약에 어떤 실수로 만약에 우리가 했다 그러면 실수 값으로도 뭐 소수점 이하에 있는 어떤 실수 같은 걸로 된다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플로트로 이렇게 실시형으로 바꿀 수가 있죠. 더블은 아닙니다. 안 돼요. 더블은. 플로트. 근데 이제 숫자를 스트링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앞에는 스트링에서 이렇게 되면 윈트스하고 이게 안 되니까 안 되죠. 아, 스트링이 아니라 스트링 STR이죠. 자, 그러면은 스트링이 스트링 10하고 H 그러니까 W 그다음에 스트링 H를 두 개를 더한 거게 되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더하기는 안 되는데 이것처럼 스트링 W를 스트링으로 바꾼 다음에 곱하기 10을 곱하기를 숫자로 하게 되면 이 스트링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이 20번 반복이 되는 거죠. 20번이 스트링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인티저로 바꾸는 거 그다음에 플로트로 바꾸는 거. 그 다음에 스트링하고 문자를 더하면 에러가 나는 거고. 그죠? 그리고 스트링 변환할 때는 스트링이 아니라 참, 착각했는데, str. str로 문자 이렇게 변환해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중간고사 때, 자, 요거 변환하는 거, 요거를 문제가 나오니까, 요거, 해당되는 그 숫자대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문자열을 반환받아 다른 문자열과 결합해서 출력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방금 우리가 해봤던 것처럼 name은 input 예를 들면 KS입니다. 프린트 헬로
곱하기 네. 그러면 이제 헬로 KSM 되죠? 그 스트링을 더할 수 있으니까 우리 앞에 본 것처럼 스트링끼리는 이제 더하기를 할 수가 있죠. 그죠? 스트링하고 스트링끼리는 곱하기는 안 되더라도 스트링하고 숫자는 곱하기가 되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print name이 이제 스트링이잖아요. 그죠? 곱하기 10번 하면 이런 식으로 KSM이 10번 나오죠. 두 개의 문자를 받아서 이 곱하기를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되죠. print a 곱하기 b. c는 이제 예를 들면 float inf type 1도 c를 해서 입력을 받은 다음에 다시 플로트로 변신하는 거죠. 그 값을 c라고 한 거죠. 그 다음에 f는 c 곱하기 9 나누기 5를 해서 더하기 35를 하게 되면 어떻게 화씨 온도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섭씨 온도를 받아서 입력받아서 화씨 온도로 이제 바꾸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C는 뭐 float input섭씨 온도를 입력하세요.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 온도, 지금 온도가 뭐 예를 들면 25도다. 25.6도다. 6도다. 그러면 F는 C 곱하기 화씨는 78.08로 되죠. 그러니까 공식, 그러니까 섭씨 온도를 그 화씨로 바꾸는 이제 공식을 이제 집어넣어서 이런 식으로 화씨 온도를 이렇게 출력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키보드에서 임의 두 실수를 입력받아 이거 확인 문제인데 이거 오늘 과제입니다. 그 키보드에서 임의 두 실수를 입력받아 곱한 후 그 결과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실행하라. 이거 방금 우리 했던 것 같이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실수를 받아서 그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실행하는 거죠. 그다음에 1마일은 1.609km이다. 키보드에서 1마일을 입력받아 킬로미터로 변환하는 입력값과 결과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실행하라. 그 다음에 원의 원지름을 입력받아 원의 둘레와 원의 면적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라.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방금 했던 거. 이런 식으로 해서 과제를
오늘 과제를 그러면 이제 준 강의 동영상 했던 부분하고 이거를 그 같이 이 입력을 하게 되면 출석으로 인정할 거니까요. 과제만 연결하게 되면은 좀 늦게 왔더라도 출석으로 인정할 테니까 과제 제출해 주세요. 좀 이따 과제 올릴 테니까. 자, 그래서 일단 프로그램 구성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알아봤고, 기본적인 내장 함수, 프린트에 대해서 알아봤고, 인풋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계속 이어서 숫자와 문자열 다루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다시 포맷 함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잠깐 설명 좀 하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맷, 어퍼, 로우어, 스트립, 파인드, 인, 뭐 이런 스플릿, 이런 연산자들, 그러니까 스트링 연산자들이 있고, 요것들에 대해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 뒤에 이렇게 마침표 탭 글치기에 대해서 다양한 이제 함수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탭을 치면 이 탭을 갖고 쓸수 있는 여러 가지 여기 커서를 이렇게 움직이면 뭐 포맷, 이즈 알파, 뭐 이즈 아스키, 뭐 이즈 파인드, 뭐 알파 아스키 디지트, 이즈 로우어, 이즈 넘버 뭐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중에서 뭐 파인드도 있고 리플레이스도 있고 많은데 이 많은 걸다할 수는 없고 가장 기본적인 문자열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자열을 갖고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여기서 제가 탭을 치고 문자열을 만든 다음에 탭을 쳐서 뭐 예를 들면은 이 소문자인데 이거를 뭐 대문자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스트링이 어떻게 되죠? 대문자로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글자에 탭을 쳐서 캐피탈라이즈 탭을 쳐서 카운트다. 카운트 S라는 캐릭터가 몇개 나오는가 세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개 나왔다고 나오는데,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문자열에 대한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함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자열의 포맷 함수가 있는데, 포맷을 저번 시간에 잠깐 했지만은, 포매팅을 쭉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앞에, 중괄호로 해서 포맷으로 이어지는 맵핑이 되는 거죠, 앞에. 예를 들면은 여기처럼 앞에 포맷의 중괄호가 앞에 이제 두 개가 있으면은 그 포맷에 이어지는 그 숫자 또는 뭐 문자열들이 맵핑이 되는 거죠, 이게 하나씩 거기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어떤 스트링 S는 내가 포맷을 이제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프린트F 문을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C에서와 같이
여기서 점 포맷. 그러니까 이 스트링에 있어서의 그 포맷 함수, 이렇게 되는 거죠. 포맷. 이렇게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포맷이라는 걸. 스트링의 포맷을, 뭐, 예를 들면은, 뭐, 옥탈 값이다. 그러면 0, 5, 1, 2, 3. 그럼 S는 83이 되죠. 왜냐면, 데시말로 이제, 기본이 들어가니까. 헥사값을 만약에 변화가 보고 싶다.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X를 해서 헥사로 이렇게 변화할 수도 있는데, 이건 이제 이어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변수에, 이, 지금, 만약에, 타입, 지금 현재 변수였던 타입 값을 보고 싶다. 그러면, 앞서 우리가 지금 정의되어 있는 변수들에 대해서 이렇게 타입을 보게 되면 클래스라 그래갖고 지금 현재 어떤 값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만약에 A를 3.14라는 어떤 실수값으로 들어간 다음에 타입 A를 하게 되면 그냥 스트링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숫자를 플로팅이라는 숫자를 갖다가 변환해서 넣었지만은 문자열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거는 그냥 스트링으로 일단 인식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좀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 상황에 맞춰 갖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변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요 예시처럼 포맷 이렇게 해야 되면은 5천만 원이라고 이렇게 찍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포맷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왜냐면 뒤에 있는 변수가 앞으로 계속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3.13 A라고 변수를 이렇게 되면 같은 식으로 그 변수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매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억 원을 연봉 받자. 뭐 예를 들면 파이썬 열공하여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이 포매팅을 할 때 이 여러 개가 됐을 경우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앞에 되는 첫 번째는 이제 예를 들면 난 월급이 뭐 최소 뭐 천만 원인가 천만 원 월급을 받고 연봉은 1억을 받자. 그러면은 월급 천만 원과 1억 연봉을 받자 뭐 이런 식으로 이 포맷을 맞출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불린 타입도 마찬가지 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해놓고 포맷을 이렇게 해놓고 하나만 넣었어. 그러면 에러가 나죠. 이렇게. 왜냐하면 부족하니까. 앞에는 두 개 해놓고 이렇게 가니까.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더 넣었어. 그러면은 이제 뒤에 거는 그냥 그러니까 무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앞에 순서대로 돼 있고 뒤에 더 넣은 거에 대해서는 그냥 무시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자라는 거는 문제가 되지만 남는 거는 그냥 뭐 무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포맷 함수의 다양한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면 그냥 물론 이제 이렇게 아무것도 안 쓰게 되면 그냥 그대로 그 타입 그 자체가 매핑이 되고 있지만 만약에 요거를 이제 그 안에다가 이제 어떤 아규먼트들을 이제 넣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잠깐 5분간 쉬고 12시 5분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